안녕하세요. 카톨릭대학교에서 한양대 경희대학교에 최종 합격하여 한양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재학 중인 김재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하고는 싶었지만 수학이 싫어 포기했던 컴퓨터 공부를 제대로 해보고 싶어서 처음 편입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왕 편입 공부를 시작한다면 컴퓨터를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곳에 가자는 마음으로 한양대를 목표로 시작했습니다. 물론 문과에서 이공계로 편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질문하고 공식을 암기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도 문과 출신이고 대학 전공 또한 문과 계열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수학 과정도 잘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영어도 중요했지만 수학을 전문으로 하는 학원을 알아보았습니다. 인강도 있었지만 처음 공부하는 것이니만큼 현장에서 직접 배우고 빨리 질문도 하고자 학원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던 중 홍창희 선생님이 수학을 포기한 사람들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신다며 지인에게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커스 편입을 선택했고, 결과는 인문계도 이공계 계열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학원에서 제시하는 학습 커리큘럼과 학습 자료만 확실히 내 것으로 익혀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본인만의 커리큘럼을 짜실 수도 있겠지만, 내가 맞다고 생각해서 계획한 방식이 정말 편입 합격에 적합한지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학원에서는 시기와 레벨에 맞는 학습 컨텐츠를 제공하고 부족하면 수준별 스터디를 통해서라도 보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커리큘럼만이라도 제대로 따라가신다면 합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답노트는 꼭 만드셔야 합니다. 틀린 문제는 해설을 보고 이해했다고 생각되지만 실제로 다른 문제로 변형되면 착안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선 틀린 문제를 적고 바로 해설을 보지 않은 상태로 이 문제에 적용 가능한 공식을 생각해 보세요. 편입수학은 공식을 적용해서 풀수 있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시험 보실 때에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학원에서는 매달 월말 평가나 모의고사를 보는데 시험을 보고 나면 해설 강의까지 제공해 줍니다. 우선 오답노트를 통해 틀린 문제를 정리하고 공식을 생각해 본뒤 해설 강의를 보며 공식 암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편입수학은 대학별 유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유형을 익히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홍창희 교수님은 8개년 이상 기출문제를 풀어주셨고, 막판에는 대학별로 꼭 나올 법한 문제들도 집어주셨습니다. 그런 문제들만 나중에는 5번 이상 풀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교수님이 알려주시는 것만 풀어도 실전 감각을 익히시는데 더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7, 8, 9월 정도에는 편입수학 중적분 부분을 공부하실 겁니다. 중적분 영역이 제일 양도 많기도 하고 시기적으로 여름이라 지치실 수 있습니다. 개개인마다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겠지만 저는 이 시기에 지칠 때면 홍창희 교수님을 찾아가 상담했습니다. 개인적인 하소연을 하기도 했고 성적 고민도 했는데요. 바쁘신 와중이셨겠지만 한 번도 미루지 않고 성심성의껏 상담해 주셨습니다. 시험 직전에는 어느 대학 어느 과에 지원하면 좋겠다고까지 조언해 주셔서 원서 지원을 할 때도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편입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